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광수 기자님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나눠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도 6만 전자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거래일까지 3거래 연속 신저가를 갈아치웠는데 지금도 신저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악재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광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 전거래 52주 신저가 67,400원 터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터치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사실 상승으로 좀 전환하길 좀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이달 초에서도 사실 52주 신저가를 연속으로 갈아치우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지금 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좀 안타까움이 큰 상황인데 1분기 잠정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한 77조 원,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14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웃돈 상황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이 지금 현격하게 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거의 이제 57%, 50% 후반대 정도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51%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사실 이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도 어차피 나중엔 사야 된단 말이죠. 어차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펀드를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그 퍼센티지가 낮아지면은 기계적으로 또 사들여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래서 좀 유의미하게 좀 외인이나 기관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봅니다.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월 24일 이후에 단 한 번도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사실 실적이 발표되면 올라가겠지.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네.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 주가들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회사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업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경기 둔화 우려가 사실 이제 뭐 모든 종목들을 대부분 누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 주가만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뭐 마이크론도 사실 굉장히 좋았어 실적이. 그리고 TSMC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론과 TSMC 주가 그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별 기업 이슈도 있겠지만 뭐 올해 반도체 섹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뭐 인플레이션 이런 매크로 이슈다. 좀 이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 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요즘에 식료품 그리고 임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가 확산되면서 사실 뭐 가게 그렇게 IT 기기가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필수제인 IT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달 뭐 14일 이번 주에 이제 하는 금통위가 있고 다음 달 FOMC에 또 이제 빅스텝 또 이렇게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또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갖가지 그런 원인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이 짓누르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급적인 요인을 좀 확인해서 그때 저점 매수 들어가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기술주들을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9시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물가지수의 예상치가 연준의 전망치를 또 2%가량 웃도는 또 그러한 전망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연준의 빅스텝 행보가 조금 더 심각해지진 않을까, 더 커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게 이제 옛일이 됐고요. 네, 7만 전자 이하까지는 안 떨어지겠지 했는데 이제 6만 전자, 네. 이제 7만 전자를 바라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7만 원 이하는
뭐 사실 다 저점 매수 맞아요. 구간이라고 네.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유진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을 경우, 근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죠. 그게 좋았을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한 달 뒤에 주가를 보면은 상승에 있더라 이런 데 통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장에서는 항상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워낙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신 것 같고요. 18번 중에서 12번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인 이제 한번 다음 달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뭐 이제 매크로 우려로 이제 주가 상승력 탄력이 이제 강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사실 뭐 하방 그 리스크가 그렇게 크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도 크진 않지만 하방 리스크도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매크로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뭐 금리나 이런 긴축 같은 부분들은 당장 해소되기라는 어렵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 한 명의 마음으로도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약간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